안녕하세요.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리얼터로 활동하고 있는 모니카 김입니다. 오늘은 허드슨 강변에 위치한 맨하탄 전경이 바로 보이고, 바로 페리를 이용해서 맨하탄으로 갈수 있는 에즈워라의 하이라이즈 콘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콘도는 방두 개와 화장실 두 개, 넓은 거실과 다이닝, 그리고 새로 난장한 부엌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493 스퀘어 피트, 42평 정도입니다. 가격은 61만 9천에 나와 있습니다. 게이트 커뮤니티로 24시간 보안이 되며 피트니스와 수영장, 테니스 코트가 있어 멋진 여가 생활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새로 단장한 부엌을 지나서 넓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맨하탄 뷰를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실까요? 액자를 걸어 놓은 듯한 풍경이네요. 멋진 맨하탄 뷰를 보면서 테라스에서 친구와 커피 한 잔.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화장실이 왼쪽으로 있는데요. 이 화장실은 다시 복도를 지나 또 하나의 문으로 통해져 있습니다. 화장실도 상당히 넓고 고급 자재를 이용하여 세련된 느낌입니다. 린넨 클로젯도 보이네요. 이제 첫 번째 베드룸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방도 상당히 사이즈가 좋고요. 수납하기 좋은 빌트인 클라젯도 있고요. 그리고 이방 역시 맨하탄 뷰가 아주 아름답네요. 이제 메스터 베드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청 넓은 메스터 베드룸이 나오고요. 이곳의 발코니는 따로 되어 있어서 정말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뷰 또한 멋집니다. 오른쪽엔 워킹 클로젯이 있는데요. 이것도 빌트인이고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네요. 메스터 베드룸의 화장실인데요. 브라운톤의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네요. 샤워실로 되어 있고요. 현관에서 들어와서 왼쪽에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는데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이쪽에서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실제 이 집을 보시고 싶으면 모니카 김에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